지독히도 슬픈 날, 아버지와 아들이 어느 무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미호를 먼저 떠나보낸 타쿠미와 그의 6살 된 아들 유우진은 그 슬픔을 견뎌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유우진은 엄마가 죽기 전 만들어준 동화책의 내용을 떠올립니다. 동화책에서 사람이 죽으면 이카이브라는 별에서 지내고 비의 계절이 시작되면 그리움의 문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이렇게 유우진은 인형을 거꾸로 매달며 비의 계절에 엄마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타쿠미는 학창시절 지나친 훈련으로 인해 호르몬계에 이상이 생겨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몸이 좋지 않습니다. 때문에 주치의와 가까운 마을로 이사를 오고, 아버지로서 조금은 서툴지만 먼저 떠난 아내 미호의 목까지 사랑을 더해 아들 유우지와 슬픔을 이겨내며 힘차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미호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란 시간이 지났고 비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何を 探してるの? 어느 때와 다름없이 타쿠미는 유우지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1년 전 죽었던 미호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타쿠미의 상상도 아니고 꿈도 아니며 허상은 더욱도 아닌데. 本当に 미오나노? 미오? それ私の名前? 하지만 미오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남편이 있고 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도 타쿠미와 유우진은 미호와 다시 한번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너무 행복해하고, 미호 역시 기억은 없지만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君は 僕の妻で 유우진의 母親なんだ. 단언하건대 지금만큼은 세상에서 누구보다 행복한 타쿠미와 유우지. 나시다. 미호는 타쿠미와의 러브 스토리를 궁금해합니다. 미호와 아카루크테, 가와이크테, 세색이모 요크테, 모한테기나 세토. 타쿠미의 사랑은 그가 고등학생이었던 시절부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옆자리에 앉은 미호를 순수하게 좋아하게 되었고 옆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며. 미호の隣の席にいられるだけで幸せだった。でも結局僕たちは。おはよう。おはよう。それ以外の言葉を交わすこともなく卒業を迎えた。 졸업식 날에는 어디서 그런 큰 용기가 났는지 미호의 노트에 자신의 펜을 일부러 끼워놓는 간절함까지 보이는데, 훗날 이 펜을 핑계로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있길 바라는 작은 희망을 담아 미호의 노트에 자신의 펜을 일부러 끼워놓습니다. 호라, 卒業式の 日に 사인초 書いた時 펜을 そのままにしちゃって. 그런 타쿠미의 마음이 전해졌는지 타쿠미는 대학생이 되어 수줍게 미호를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었고, 코히とか 飲む 시간 나이.
이렇게 둘의 만남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僕の体をコントロールしている脳の中の化学物質がでたらめに分泌されるようになってしまったらしいってことだった。 안타깝게도 타쿠미의 몸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어 그녀를 위해 떠나기로 결심하지만 억누르려 하면 더 커지는 게 사랑이듯이 타쿠미는 미호가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아픈 몸을 이끌고 도쿄까지 갑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다른 남자와 우산을 쓰는 모습을 보며 오해를 끝으로 타쿠미는 미호에 대한 마음을 접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호에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모시모시, 아이오쿠? 私 会いに行ってもいい? 君なんて顔してるの? だってさ そんな顔しないの。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표정으로 타쿠미 앞에 나타나 당신만 바라보겠다는 해바라기처럼 타쿠미에게 고백을 합니다. 大丈夫요. 大丈夫. 私たちは. 유우진은 과거에 엄마와 함께했던 순간을 보여주기 위해 엄마와 묻었던 타임캡슐을 꺼냅니다. 아빠! 그리고 그곳에는 미호가 고등학생 때부터 써왔던 다이어리가 있었는데 미호는 우연히 다이어리를 읽게 되고 하염없이 눈물만을 흘립니다. 장마가 끝나면 자신도 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된 미호는 유우지에게 작은 것들을 알려주고 성인이 될 때까지 매년 유우지의 생일에 케이크를 배달해 달라기도 하며 떠날 준비를 합니다. 12년분 고도모가 18이になるまで 毎年 행복한 순간은 늘 빠르게만 지나가듯이 어느덧 6주라는 비의 계절이 끝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치 미호가 사라질 것이란 것을 직감을 한 듯 유우지와 타쿠미는 미친 듯이 집으로 향하기 시작하는데 2004년도에 일본에서 개봉한 이 영화는 데이트를 기록했습니다. 소설이 원작인 이 영화는 일본에서 로맨스 영화를 거론하면 항상 빠지지 않고 순위에 이름 올리는 명작입니다. 그 인기가 실로 어마어마하여 2018년에 우리나라에서 리메이크 되기도 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미호는 왜 타쿠미에게 전화를 했는지, 어떻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 마냥 나타났는지, 모든 의문점들이 영화 막바지에 해소되며 눈물바다를 만들게 하는 이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 영화는 우리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나는 죽을 수도 있는데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요? 이상 수미였습니다.